이 변비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어요. 뭐예요? 어?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음식. 탄산음료? 커피? 뭔가 딱딱한 성질의 음식일 것 같은데? 햄버거, 햄버거. 그러니까 고기 좀 그만 먹으라 그랬지.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변비 생기는 거 아니야? 네, 첫 번째로 우리 이 정상적인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떡이에요, 떡. 떡이에요, 떡. 어? 특히 찰떡. 진짜? 아이고야야야야야야야. 맛있다만. 오. 진짜? 이거는 다른 음식과 달라붙어서 이게 단단한 똥을 만든다고. 아, 찰떡이. 처음 알았어. 그렇죠? 두 번째는 무청이라고 알죠? 무이. 긴 거. 무청, 무청. 배추잎. 네. 그런 긴 섬유를 이렇게 밥에 또아리 쳐서 이렇게 먹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이런 긴 섬유도 안 좋다. 어? 왜요? 그거 다 채소인데? 그러면 이거 김장할 때 이렇게 쭉 쪄서 하면서 먹는 거. 아, 그 맛으로 하나 먹는 건 괜찮은데 늘상 그렇게 먹으면 안 좋다. 왜요? 근데 다 씹어서 먹잖아요, 근데. 그것도 이 스타치라고 긴 섬유는 안 끊어져. 진짜? 아, 배추를 잘라서 먹으라는 거지. 잘라서. 어머머머머머머머. 파김치 이런 거 안 좋겠네요. 파김치요? 잘라 먹어요. 어? 파김치도 잘라 먹는 게 좋죠. 그러면은 극적으로 말하면, 네. 예를 들어서 김치 통으로 먹는 거랑 김치를 믹서기 갈아서 먹었을 때 믹서기로 갈아서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. 예를 든다면은 영양 섭취도 좋죠. 갈아서 먹는 게? 그 흡수율도 좋죠. 갈아서 먹는 게요? 예. 그거 먹으려고 사는데. 아니 그러면 막 부대찌개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떠먹지 말고 그냥 믹서기 다 갈아버려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면. 백반집 가서 다 갈아주세요. 이거. 여기 갈아주세요. 이제 맛을 못 느끼지. 그렇게 돼. 맛을 못 느끼지. 와. 아. 이야. 세 번째 이제 변비 악화시키는 거 하나가 감이에요, 감. 맞아. 감. 아, 그건 감은 들었어. 들었다. 감, 이건 감, 들었어. 맞아. 홍씨 한 네 개인가 다섯 개 먹고 똥 막혀가지고. 그렇죠. 똥 못 싸가지고. 근데 궁금한 게 그 감은 되게 부드럽잖아요. 그 왠지 이 배변 활동도 잘할 수 있을 그런 부드러운 성질일 것 같은데. 네. 아, 아닌가 봐요. 그 감 성분이 우리가 그 콘크리트에서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굳혀. 그래서 음식물들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할게 없어져. 일일째입니까 일일째? 우리 일일째입니까 일일째? 네. 썸네일이다 썸네일. 우리 일일째입니까 일일째? 네.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와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으로 하나 둘 먹은 정도는 괜찮은데 꽃감 한 줄 열 개인데 한 줄을 내가 다 먹어버렸다 할지 이런 경우에 힘들 수 있다. 아 세상에. 아 너무 좋은 정보. 아...